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최대 7일간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, 신체적,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받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데요.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철저한 준비로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